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의 권영민 교수입니다. 우리 학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와 통신의 융합기술을 탐구하는 전공으로 첨단 Io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IoT 공학과 네트워크 보안학의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 IoT 공학 전공은 IoT 분야의 핵심 기술과 C++, Java, MFC,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탐구하는 전공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학 전공은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의 기본 개념 및 설계, 구현, 운영 기술들을 탐구하는 전공입니다. 우리 학부는 세 가지의 특성화 트랙을 운영하는데, IoT 시스템 전문가 트랙을 이수한 학생들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의 IoT 개발자로 진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트랙을 이수한 학생들은 SI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프로그래머, 앱 개발자 등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트랙을 이수한 학생들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진출합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은 대부분 중견 IT 벤처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의 개발직 또는 네트워크 설계, 운영 관리자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험 실습을 강화한 현장 실무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 과정, 그리고 최적 최신의 첨단 교육 장비로 교육 효율화를 실현하여 매년 높은 전공 만족도와 취업률을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수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수님께서 기초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다양한 IoT 실습,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 그래도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은 전공 동아리, 튜터링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기초 실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최소 하나의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매년 여름방학에는 리눅스 마스터와 CCNA, CCNP 자격증,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정보처리기사 특강을 실시하는데, 방학 기간이지만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공 자격증 취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전공과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다양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취업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교수님과의 유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학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먼저 다가와 물어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진로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에서 각종 활동을 주최하여 진행하므로 학교 동기 및 선후배와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소외되는 학생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매년 8개의 전공 탐구 동아리가 개설되는데, 전체 학우들의 30% 이상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선후배 간의 전공 튜터링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매년 거의 10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의 선후배, 또 동료들이 함께 전공을 탐구하며 전공 실력도 키우고 유대감도 키울 수 있어 학부 분위기가 매우 활동적이며 밝습니다. 우리 학부는 매년 학우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제작한 창의적인 졸업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이 작품들 중에서 우수작이 2019년 세명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출품되어 영예의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 항상 깨어있으며 준비되어 있는 세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